에 계시는 이경복 선생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삭제에 이어서 법원이 위변조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선거 재검표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도 삭제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도 뭔가 손을 만져가 좀 조작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법리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복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그 신선한 그런 시각을 제시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소식 들으셨죠? 위변조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했다. 네. 의의가 그리고 없어가지고. 그 제가 듣건대는 그 투표지가 그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고 그 생성된 것을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것을 USB로 옮긴 후에 그 원본은 삭제했다. 예,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적 증거, 그 electronic evidence의 특징은요, 대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은 첫째는 보존성, preservation, 유실되지 않고 보존성이 지켜야 되죠. 그리고 둘째는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듯이 다른 USB에 옮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건성이 있어야 돼요. 보건성, 리트리버. 그렇죠? 네. 삭제했다고 하지만은 이 전산 그 에비던스는 다시 복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삭제해서 다른 디바이스에 옮기는 거는 is okay. 그러면 반드시 retrieval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전자문서화, 그러니까 electronic document, 전자문서로 이제 transform 할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저쪽 선관위 측에서 원본은 삭제해서 없다고 하는데, 이 피지컬리 원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일렉트로닉 에비던스라는 것은 복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삭제했으면 그건 에비던스가 아니에요. 반드시 복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그 선거인 명부를 또뭐그 무작위로 뒤섞은 형태로 바꿔가지고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투표 선거인이 순서대로 있는 것을 뒤죽박죽 해놔가지고 누가 언제 했는지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페이퍼 에비던스 다큐먼트는 변조라고 하고, 이게 전자 다큐먼트를 바꾸는 것을 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위작 변작, 그러니까 위조 변조를 위작 변작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 투표 당시에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하고 개표를 한 후에는 개표를 한 에디셔널 정보가
또 포함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첫째는 등록했을 때의 선거인 명부하고, 예. 첫째는 등록한 선거인이 투표를 했느냐, 예. 언제 했느냐, 또 우리가 의혹을 당연합니다. 던지는 누구한테 표를 찍었느냐까지 예.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선거인 명부는 업데이트된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거든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 된 거는 물론이려니와 그나마도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가지고 제출했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형법 227조 2항 위반. 그러니까 전자 기록을 변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인천지검에. 예. 그게 이제 투표 증감죄로 아마 고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 형법 227조 2항 위반으로 추가로 고발해야 될것 같아요. 이 증거를 위작했기, 저 변작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형법 227조 2항 위반은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의 아주 징역을 큰 벌이네요. 한 그런 큰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이제 다급한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이런 큰그 교육 배경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인멸했을 때는 상당히 벌이 중한 것은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했다. 그리고 변작, 조작된 그런 통합선거인 명부를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재판부에 제출한 그렇죠. 증거를 우위 변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숨겨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증거물을 우위 변조해가 제출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변작, 위변작이란 부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 위변작한 사람도 문제지만 위변작한 그런 증거물을 채택할 건가란 그 부분들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대법관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만든 첫 사람도 그렇고, 번째, 그걸 뻔히 알면서, 문제없다. 잘했다. 이렇게 할 사람하고, 그게 문제인데, 그거 좀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그래서 이제 첫째는요, 예. 선관위가 스스로 변작을 자백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 뭐야, 섞어서 변작을 했다고 시인했으니까. 그 자기들 보니까 그 증거 제출서에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이야기했더군요. 우리 변작해서 제출합니다. 그 내가 단서를 다 그거 보고 간도 붙이고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자백을 한 건데, 예. 그래서 사실상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고, 또그 무작위로 뒤섞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 QR코드 때문에 예. 이 투표자가 누군지 잘못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투표자 특정 정보를 뭐 이렇게 저 우려해서 예. 등재번호를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그러니까 QR코드가 그 비밀 선거 위반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비밀 선거를 위반했다는 것도 시인한 거라고요.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예, 말하자면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다는 증거, 예,
를 자백했으니까 이건 선거 무효의 충분 사유가 되죠. 첫째는.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에 관련된 건데 선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행위. 이번 경우에는 총선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기능을 부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선거를 했다는 것은 입법 기능, 그러니까 국가의 3대 기능이나 할수 있는 입법 기능, 행정 기능, 사법 기능이잖아요. 그 중에서 입법 기능을 훼손했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법률 용어로 국헌문란 행위거든요. 그래서 형법 91조에 보면은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하지 아니하고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 소멸시키는 행위다. 그러니까 입법 기능을 소멸 또는 훼손한 행위니까 국헌문란 행위죠. 엄청나게 선관위 큰 그리고 죄네요. 결국은 선거 무효를 선거 무효의 사유를 자백했으며 동시에 국헌문란 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또 공화사님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이 문제인데 대법원이 말하자면 이런 변작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로 용인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증거라는 것은 증거물에는 첫째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admissibility 그것이 증거물이 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물로 용인하고 그렇죠? 이 뭐야 위작된 선거인 명부를 증거물로 용인한 거고 또 따라서 증명력이 없는 증거물을 증거로 삼은 경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선관위 즉 피고가 이제 피고가 변작 또는 위작한 것을 인지하고도 대법원이 이를 용인 방조했다는 점인데, 거기서 제가 덧붙일 만한 보통 대법원이라고 할 적에 한자로 법원이라 할 적에 집원자 쓰잖아요. 그 집원자를 쓰는 것은 법원이라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 정부가 만든 명령을 유권 해석하는 국가기관이거든요. 유권 해석이라는 구속력이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심판이라는 얘기인데, 법률과 명령을 유권 해석하는 국가기관이 법원인데, 마치 지금 대법원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을 심판하는 기관이라 법을 만드는 자기 멋대로 만드는 기관인 줄 알아요. 법원이라고 해서 원천 근원원자 법원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거죠. 원자 법원이 아니라 근원원자 법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좌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선관위가 변작 위작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그것을 증거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대법관이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요. 법판사가 해야 될 재판에서 해야 될 첫째 요건은 증거가 이것이
증거력이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순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위작되고 변작된 것을 알면서 이것을 용인함으로 해서 선관위가 사법 방해를 한 것을 예. 용인한 거라고요. 알면서. 맞습니다. 용인했고, 용인했다는 것은 자기가 행사해야 될 사법권을 자해한 거라고요. 스스로 맞습니다. 자해한 거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가진 사법 기능, 즉 헌정 질서를 훼손 소멸한 행위를 한 거라고요. 대법관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국권문란 행위죠. 그래서 뭐 다시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관위도 국권문란 행위를 했고 대법관도 국권문란 행위를 한 것이죠.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떻든 지금 이제 그 6월 28일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그 원고 측이 집요하게 이제 물어가지고 피고인 선관위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이제 그냥 삭제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가 오는 모양입니다. 예. 조금 이 뒤쯤에 전화가 어디서 오는 것 같은데 가만 계시죠. 예,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면은 천대엽 대법관이 그걸 지난해 9월달이나 10월 정도에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그 사본이 위변조문인가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검표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원고 측이 그렇게 요구를 안 했으면은 확인을 안 해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생성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천대엽 대법관이 위작 변작인 것을 알면서도 증거물을 채택하려고 하는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 현재 이제 그 통합선거인명부 같은 경우는 7월 8일 날 명령을 내리고 7월 28일 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했는데 이제 우리는 뭐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니까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라든지 미디어A님 같은 걸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이 소위 통합선거인명부란 데이터베이스에 원본을 고스란히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원본 가운데 한 5%, 예. 가장 필요한 뭐그 등재번호 이름 정도만 빼가지고, 그것도 엑셀 파일로 준게 아니고, 전자적 형태로 준게 아니고, 그냥 그 스캔 받아 투표지 이미지를 던져줬으니까, 아무 데도 쓸 짝이 없는 원고가 받더라도, 그런 걸 했는데, 제가 딱한 거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변호사들이나 법률 사내 법률가 법률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명백한 위작이고 변작이란 부분을 본인들도 알 건데 그게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재판부를 완전히 물로 봤거나 아니면 재판부하고 동업자 관계니까 뭐 이래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나 그렇게 해서 제출했는데 아직은 천대엽 대법관이 그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안 내렸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 된건 아니지만 그러나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완전히 묵인 내지 용인한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천대엽 대법관 외 3인의 대법관분들이 이 소위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작 변작에 대한 증거물 제출을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용인 내지 묵인하면은 그건 진짜 지금처럼 뭐 그야말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에 해당하는 거죠. 뭐 요즘엔 나는 뭐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도덕 윤리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큰 죄네요. 그렇죠. 국권 문란 행위인데, 그 국권 문란은요, 또, 형법 87조에 의하면은, 내란죄의 일부입니다. 내란죄 하면 국토 참절죄하고, 예. 이 국권 문란죄인데, 그게 국권 문란죄는 내란죄의 원오뎀이에요. 원오 둘 중에 하나, 둘이 예, 국토 참절하고 국권문란인데 예,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지금 그 우리가 역자까지 얘기하듯이 예, 공모한 것이 명백하거든요. 뭐 예. 예, 뭐 재판을 6개월 안에 하라는 것을 1년이 넘도록 늦춘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재판부가 잘못한 것을 뭐 10개를 지적했는데 예. 그게 다 공모한 근거예요. 근데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10가지 다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범한 불법 행위를 10가지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도 아니고 그것이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모단 이야기죠. 이제 공모, 이제 conspiracy, 예. 음모라는 말은 공모라는 뜻이 포함되죠. 두 사람 이상이 예, 저기 음모하는 거니까 예. 영어로 conspiracy 하면 음모라는 뜻도 되지만 당연히 공모예요. 두 예. 사람 이상이 합의한 건데 예. 그 음모 공모를 할 경우에 그 공모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소위 인포드라고 돼 인포드 에비던스라고 해서 추정 증거 그것도 성립이 되는데 추정적이에요. 증거가 성립이 되네요. 네. 예. 아, 추정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귀추. 귀추, 예. 귀추로 예를 들어서 예. 뭐 지금 그 지금 투표지라든가 선거인 명부를 위작하는 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은 예. 명백하게 그 협조해 방조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예. willingly 예. 의도적으로 예. willfully 예. willfully 예. 방조라고 할 적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방조할 수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그냥 예,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써 예. 도와주는 일이 있고 willful, 의도적, 적극적으로 알면서 판사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저지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했을 경우 그것은 공모죠. 한 예. 가지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말씀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8월 10일 날 윤곽금 후보의 재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도 안 남기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걸 10월 1일을 연기한다. 그럼 470일이 경과한 다음에 코로나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너무 뻔한 거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 공모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거나
부탁을 받았거나 외압을 받았거나 그리고 저게 대법관들이 다음에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흔히도 그 크리미널 네글리전스라고 예를 들어서 예, 물가에 어린애를 놨어요. 예. 그런데 어린애가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부모가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애를 돌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크리미널 네글리전스거든요. 예. 당연히 예, 부모라면은 예, 그 아이를 돌보아야 될 듀 케어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 판사는 예. 이런 경우에 예. 이렇게 뻔히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눈감아줬다는 것은 예.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예. 그건 크리미널한 그렇고 이 경우에는 크리미널한 것이 아니라 트리지너스예요. 트리지너스 반역적 그러니까 트리지너스한 네글리전스입니다. 네글리전스 그러니까 태만도 그냥 부주의한 태만이 있고 예. 형사상 태만이 있고 이 경우에는 반역적 그 예? 네. 그런 네글리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긴데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 선관위가 온갖 선거에 관련된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 범죄 행위, 예. 선관위가 자행한 범죄 행위, 그렇게 하고 위증 행위. 예. 이것은 선거 무효의 충분 사유고, 예. 이건 뭐 명백한 선거 무효의 사유고, 또 결과적으로 입법 기능을 훼손 소멸한 국권문란 행위란 예. 말이에요. 그 단순히 선거 무효일 뿐만이 아니라 입법 기능, 즉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국권문란 행위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권문란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대로 내란죄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선관위가 저지른 여러 그 범죄 행위 및 위증 행위는 예. 사실상 내란죄이기도 하다 그거죠. 예. 조금 전에 그 영어로 트리전이란 용어가 그게 반역이란 뜻이죠. 그렇죠. 예. 반역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경복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권력을 훔친 거잖아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가슴 떨리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뇌물을 좀 먹는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권력을 훔친 행위를 한 자가, 그것도 권력을 훔친 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잖아요. 공적 기관의 핵심 멤버들이 권력을 훔치는 행위를 했고, 그 권력을 훔친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묵인 내지 방조 행위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국의 최고가는 그런 법정이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선관위가 행한 행위가 첫째는 선거 무효 사유다. 선거는 무효돼야 된다. 동시에 이들이 행한 행위는 내란죄다. 그런데 이 선관위가 누구의 앞잡이로서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 앞잡이를 시킨 그놈도 역시 내란죄를 일으킨 거죠. 아니, 내란죄를 그러면 그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 용어로 하면 늘공이지 않습니까? 늘 공무원이잖아요.
아니, 늘 공무원이 무슨 뭐, 저, 어? 영광을 보겠다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범죄를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권력을 연장함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결국 수하의 하수인으로서 기술자들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윗선까지도 결국은 뭐 김경수가 댓글을 이렇게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김경수가 득보자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겁니까? 그 윗선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고 또 이제 대법원도 말이죠. 예, 대법원이 선관위의 위증을 의도적으로 willfully 방조한 행위는 의도적으로 방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법기능, 즉 국회의 기능을 훼손, 소멸했으므로 국권문란 행위고, 또 국권문란 행위는 형법 87조에 의해서 내란죄인데, 다시 말하면 대법원이 선관위의 위증을 의도적으로 방조한 행위는 사실상 내란 방조죄 또는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죠. 대법원도. 그래서 지금 우선은 선관위가 내란죄를 범했고 대법원이 내란 방조죄 또는 내란 음모죄를 범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배후에서 그런 내란죄를 선동 부추기고 사주한 그자도 역시 내란죄로 엮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국가의 진짜 비상사태거든요. 비상사태죠. 선관위, 행정부, 또 국회, 입법부도 결국은 이제 청와대, 가짜이기 행정부 때문에 수장, 이것이 총체적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사적으로는 6.25 사변과 같이 휴전선을 군사적으로 침범했을 적이가 침략이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국가가 와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딱하죠. 그 저는 그냥 국가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이 될수 없으면. 그래서 이런 죄를, 내란죄를, 그 법에 어떻게 처벌하느냐, 몇 가지, 조항을 보면은, 내란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소시효 없습니다. 이건 몇년 후에도 다시 엮어서 처벌해야 돼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이나 노태우 대통령한테 적용한 범죄거든요. 1995년에. 그래서 이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사형감이고, 또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게 다 사형을 받을 만한 죄고, 또 부하 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단서 중에는 예비 음모, 이 내란 예비 음모도 범죄인데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는 그런 때는 그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이라도 자수하면은 그래도 광명을 찾을 확률이 있죠. 그것이 이제 어느 단계에서 얼만큼 인발부 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그래서 이 방송을
그 범법자들이 듣게 된다면은 얘가 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지만은 즉 선관위 사람들 대법관들 선관위를 뒤에서 조종한 인간들은 이 내란죄가 얼마나 엄중한 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형으로 처해야 될 그런 중범이므로 지금이라도 자수하면은 참고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명백한 뭐 오늘 이제 오전에 권오용 그 직접 참관으로 참석했던 그런 변호사분의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뭐 당일 투표, 사전 투표 전체를 다간것 같아요. 통과리를. 지금까지는 사전 투표만 통과를 했고 당일 투표는 조금 갈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의 소위 그 공판 조서, 검정 조서 내용이 엄청나게 부실하다고 그러네요. 그 심지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오늘 권오용 이제 변호사님이 일요일 날 오전 한 오, 저 오후 8시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간단한 예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삭제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를 했더래요. 네, 그래서 참. 지금 이제 그 투표지 이미지를 위작한 거죠. 투표지 예. 이미지를. 왜냐하면 원래 투표지를 이미지한 것이 아니고 가짜 투표지를 이미지 생성한 거니까 예. 그건 이제 그대로 문제고 엊그제 그